오늘 4인용 식탁이 차려질 곳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김태균 씨의 아지트라고 하는데요. 여기 친구분들이랑 오는 거 완전 처음 아니에요, 형님? 여기를 공개하는 게 처음이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좀 들게요. 의미 있는 장소니까. 다 왔네. 큰 대문을 지나고 나서도 숲길을 한참 올라가는데요. 이 길 끝에 오늘의 초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. 예! 아유, 어우 좋다. 이게 어디예요? 아, 여기는 별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별장이 좀 너무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제2의 저의 어떤 놀이터? 아니 이게 몰랐어요. 이렇게 땅이 큰지를. 좀 무리했어 그때. 무리해서 이 땅이 저 끝에 나무들 사이에 저 어두운 부분 있죠. 그 어두운 부분까지 그 능선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지. 쭉 올라가서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돌아서 여기 집하고 사나나를 사신 거예요. 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반산. 반 정도. 한 4,500평. 4인용 식탁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김태균 씨의 별장은요. 푸른 잔디밭 위에 아담하게 지어진 집과 그 옆에는 멋지게 꾸며진 연못이 있고요. 축대 위엔 두 대의 카라반이 있는데요. 손님들이 올 경우 편하게 묵고 가는 공간이라고 하네요. 여기가 이제 수영장. 옛날 그 주인이 파놓은 건데 깊이가 2m예요.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있던 겁니다. 있던 거. 여기 소나무들이 너무 예쁘죠? 큰 소나무. 큰 소나무가 이게 거의 한 80년 넘어간 소나무예요. 이쪽이 계곡 내려가는 길인데 집안에 계곡이 이렇게 있는 집이 많지 않거든요.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.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있어요, 이렇게. 물고기도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와갖고 내가 한 열 마리 잡았는데. 여기 돌아서면 풀이 자라기 때문에 관리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. 그래갖고 장인 장모님이 때때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서 관리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. 두 분 없었으면 여기 아마 진작에 사라졌을지도 몰라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마솥 좋아하시죠. 가마솥 걸려있는 집이 많이 없는데 닭볶음탕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여기다 사골 막 끓여갖고 곰탕도 끓이고. 지금 가마솥 안에는 절친들을 위한 장모님의 특식이 꿰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?